저는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이삼치 살려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뿅. 엄마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엄마 아빠 사랑해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예배의 자리에 모인 렘넌트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영적인 새 힘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을 꼭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한 주간 영적 서밋으로 올라간 탑 렘넌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탑 렘넌트입니다. 한 주간 영적 서밋을 가장 잘 누린 렘넌트는 누굴까요? 바로 이유라 렘넌트입니다. 우! 우리 유라 너무 축하해요. 자, 그러면 우리 유라가 어떻게 영적 서밋을 누렸는지 한번 볼까요? 와, 어려운 단어인데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잘했어요. 멋있네요. 우리 유라, 우리 기도수첩 탁 짚어가면서 우리 단어를 말했어요. 우리 유라 또 어떻게 일주일 동안 기도수첩 하는지 한번 볼까요? 오, 이게 뭐예요? 우리 말씀 가위로 자르네요. 이렇게 가위로 잘라서 붙이고 하는 건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에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부모님이 잘 도와주셔가지고 예쁘게 오리고 있네요. 이거 오려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보니까 저렇게 냉장고에 붙였어요. 잘했어요. 우리 다른 렘넌트들도 이렇게 하나하나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도와주세요.
이거는 뭐죠? 숨은 그림 찾기. 야, 우리 유라가 되게 집중해가지고 찾고 있네요. 어릴 때 집중하는 이게 전부 다 훈련이에요, 훈련. 벽에 여러 가지 붙여놨네요. 암송성구, 색칠하기. 우리 스스로 하고 있는 유라 정말 멋져요. 우와, 이거는 저거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복음성구 색칠하기네요. 잘했어요. 이거는 뭐예요? 와, 우리 선생님께 감사의 편지를 쓰고 카네이션을 만들었네요. 와, 잘했어요. 아, 근데 유라가 안 본 사이에 너무 훌쩍 커버렸어요.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자,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영적 서밋으로 오른 우리 유라 랩런트 참 잘했어요. 다시 한번 발표합니다. 이번 주 탑 랩런트는 이유라 랩런트입니다. 그럼 우리 이번 주 탑 랩런트 유라에게 맛있는 선물을 줘야겠죠? 선물은 바로 달콤한 초코 케이크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유라, 그리고 우리 유라를 도우는, 우리 지도해주는 우리 엄마, 아빠 너무너무 잘했어요. 계속해서 랩런트를 영적 서밋으로 키우는 우리 유라 가정이 되기를 바래요. 우리 랩런트들도 우리 앞에서 본 영상처럼 잘했어요. 자, 그러면 다음 주 탑 랩런트는 조금 더 쉽게 할 거예요. 다음 주 탑 랩런트는 누구를 뽑을 거냐? 바로 오늘 예배를 가장 잘 드리는 랩런트. 세수하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집중해서 말씀도 잘 듣고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나오는 미션, 이 작품하고 이렇게 예배를, 오늘 예배를 가장 잘 드리는 랩런트를 탑 랩런트로 뽑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보내주세요. 자, 랩런트 여러분, 전부 다 자리에 일어나세요. 우리 일어나서 우리 율동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합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렘넌트는 어딜 가나 승리예요. 언약기차 달려간다. 뿌뿌! 칙칙폭폭 칙칙폭폭 언약기차 말씀 따라 달려간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오직한 길 한번 보고 달려간다. 나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요셉 같은 렘넌트예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요. 칙칙폭폭 칙칙폭폭 언약기차 기도 따라 달려간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유일한 길 앞만 보고 달려간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 놀라운 사랑을 전 세계에 전할래요. 시간 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배를 두고 박진우 렘넌트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리는 자리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에 시간이 완전히 무너지고 일본 요새처럼 언양이 각인되는 예배가 각인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김미태 목사님께 성령 주문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읽으세요. 출애굽 주역들이 미리 가진 것. 다시 한번 따라서 말해보세요. 출애굽 주역들이 미리 가진 것.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하나님의 언약 가진 여호수아가 해와 달에게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않고 악한 왕들과 모든 적군들을 무찌를 수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셨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칼로 싸워서 이긴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신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려는
악한 왕들을 전부 물리쳤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고 악한 왕들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었죠? 도대체 여호수아가 미리 가진 것이 무엇일까요? 크고 견고한 성, 아무도 쳐들어올 수 없는 성,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성 이름이 뭐라고요? 여리고성. 여호수아는 이곳에 정탐꾼을 보내기로 했어요. 정탐꾼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정탐꾼은 몰래 숨어 들어가서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또 무슨 소문이 들리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오는 사람을 정탐꾼이라 그래요. 여호수아가 보낸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 성에 몰래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디를 갔느냐? 이 정탐꾼은 라합이라는 여자의 집으로 갔어요. 이 여자의 이름이 뭐라고요? 라합. 한번 따라서 말해볼까요? 라합.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라합이라는 여자의 집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아니, 그런데 어서 이 문을 열어라! 어서 이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하! 우리는 여리고 왕이 보낸 군인이다. 어서 이 문을 열어라. 라합은 여호수아가 보낸 두 명의 정탐꾼을 얼른 숨겼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이미 소문을 듣고 왔다. 이스라엘 사람이 이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이 집에 들어왔다. 어서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맞습니다. 맞아요. 그 사람들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어두워지기 전에 나갔어요. 성문이 닫힐 때쯤 나갔으니 어서 쫓아가십시오. 그럼 그 정탐꾼들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어디로 갔다고? 저쪽으로 갔어요. 여리고 군인들이 전부 갔습니다.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저는 이미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과 이 땅을 이스라엘 민족들 당신들에게 주신 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강한 나라 애굽에서 열 가지 기적으로 승리한 이야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나온 이야기,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인들이 오는데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넌 이야기, 여기까지 오는데 강한 왕들에게서 승리한 이야기,
이 여리고 사람들은 이미 당신들이 온다는 말에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마음이 다 녹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여러분을 여리고 군인들에게서 숨겨줬으니 이제 이 여리고 성에 당신들이 쳐들어올 때 여러분들도 나와 나의 부모님과 나의 형제들을 살려주십시오. 라합 때문에 자신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이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약속을 했어요.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부모님, 형제들, 가족들을 전부 다 집에 모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여리고 성에 쳐들어올 때 붉은 줄을 맨 당신의 집은 구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여리고 성의 이야기들을 다 들려주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왔어요. 크고 견고한 성, 아무도 쳐들어올 수 없는 이 성, 이 여리고 성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 성에 온다는 말에 여리고 성은 굳게 닫혔고 전부 다 숨어서 지켜봤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군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너희는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아라.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성을 돌아라. 여리고 성을 돌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불면서 돌아라. 7일째 되는 날은 일곱 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나팔을 불어라.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너희는 큰 소리로 외쳐라. 그리하면 견고한 성, 여리고 성의 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 여리고 성을 돌았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매일 하루 한 번씩 여리고 성을 돌았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이 되었어요. 이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 성을 일곱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기 시작했어요. 일곱 번째 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외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제히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크고 견고한 성, 아무도 쳐들어올 수 없는 강한 성, 여리고 성은 무너졌어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군인들은 여리고 성에 쳐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참, 그런데 이 여리고 성에 누가 있죠? 누구를 살려야 되죠? 누구죠 그 사람 이름이? 그래요, 라합. 라합은 여리고 성 안에서 뭘 하고 있죠? 뭘 해야 산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언약, 그것을 믿은 라합. 그래서 생명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 라합의 집의 창문에는 붉은 줄이 묶여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라합과 라합의 온 가족은 전부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합, 여호수아, 그리고 오늘은 다 못 봤지만 갈렙. 이렇게 출애굽 주역들의 사람들은 무엇을 미리 가지고 있었기에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어떤 약속이요? 종되었던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이곳 약속의 땅, 세계 복음화할 땅, 예수 그리스도 나실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붙잡은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렘넌트들도 똑같이 붙잡아요. 무엇을 붙잡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어요. 이 믿는 것을 보고 붙잡는다고 하는 거예요. 흑암에 빠진 이 시대와 237 나라 전 세계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반드시 성취될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이 언약으로 세상을 살릴 렘넌트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렘넌트 여러분, 매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매일 아침에 우리 기도수첩 영상 올라오니까 우리 기도수첩으로 예배 드리면서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는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언약을 붙잡고 복음이 각인되는 렘넌트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꿈의 발자취 찬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살릴 렘넌트입니다.
기쁨이 퐁퐁 서밋 타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해와 달이 멈추고 전무후무한 응답이 왔지요. 그럼 오늘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모비를 만들어 볼까요? 준비물로는 검정색 색지, 셀로판지, 막대나 옷걸이, 실이나 끈, 색연필, 가위, 불, 테이프, 꾸미기 재료가 필요해요. 검정색 색지를 반으로 접고 달과 해 그림을 그려요. 그림에 테두리도 그려주세요. 그림의 테두리와 안쪽을 오려요. 셀로판지를 여러 모양과 크기로 잘라요. 그림 한 장에 원하는 셀로판지를 붙여요. 나머지 한 장을 위에 붙여요. 나머지 그림들도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옷걸이에 실을 묶고 꾸며요. 완성된 그림을 실에 붙여요. 오늘의 작품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모빌 완성! 모빌을 만들면서 말씀을 기억해요.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이번 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의 모습을 암송해 볼 거예요. 큰 소리로 읽어 봅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아멘.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와 축도 해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렘넌트들,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약속을 굳게 붙잡는 렘넌트가 되게 해주세요. 이 언약 붙잡고 흑암에 빠진 237 나라 살리는 영적 서밋이 되는 렘넌트가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 매일매일 영적 서밋 누리면서 복음이 깊이 각인되는 응답을 주세요.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작은 예물로 교회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흑암에 빠진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237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살릴 모든 렘넌트들 위에 부모와 교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